네, 네, 어쨌든. 어떤 느낌인지 좀. 오케이. 왜 모자를 쓰래? 아니, 그게 아니고. So I'm a big fan of IU. Like everybody knows that in my family. And she wore this hat during her concert rehearsal. And I asked my husband, I was like, I wonder where that hat is from. And he was like, oh, I'll find it and I get it. And he bought it and it just came in the mail. 이걸 와우, 아니, 썼대요. 아니네. 이걸 쓴다고 아이유가 되는 건 아니지만. 오케이. 이걸 쓴다고 아이유가 되는 거 아니지만 영어로 해보세요, 영자. 여러분이 적어보세요. 이걸 쓴다고 해서 아이유가 되는 건 아니지만 한번 써보세요. 오늘 그거 영자 갑시다. 한번 적어보세요. 네, 바꿔드릴게요. 바꿔드리는데 이렇게 여러분들이 트라이를 해주셔야지 이제 진짜 차이점을 알 수가 있어요. 네, 이런 것도 공부하는 거예요. 자, 또 적어주세요. 이걸 쓴다고 해서 내가 이 모자, 아이유의 모자를 똑같은 걸 쓴다고 해서 내가 아이유가 되는 건 아니야. 아니지만 호박에 줄 긋는다고 수박되지 않는다고 그런 거 있잖아요. 아직까지는 안 나왔어. 아직까지는 그 느낌이에요. 이거 되게 재밌는데요? 이거 되게 듣고는 재밌어요. 있어요. 지금 애들이 놀이터 나간다 그래가지고 챙겨주더라고. 그래서 지금 Did you see 듣고는 the 있어요. second sentence? You cannot Yeah, be an IU I in the heard you same read it. hat. Though you put this hat on은 뭐 빠졌고, you couldn't be IU. I know I wouldn't be like IU only with 아니 근데 느낌이 이제 문법으로 영작을 하면 이렇게 되는구나 싶어요 진짜. 조금 비슷해. 내가 말하려고 했던 거랑 좀 비슷해요. This hat can't help you to be like IU. I know I couldn't be IU with this hat. 그거 조금 나쁘지 않아. 나쁘지 않아요. You wouldn't be IU even if 막 though 이런 건다 집어치워. 하지 마세요. 좀 even if는 다 stop it. 이렇게. 네. 클레어 님거 괜찮았고요. 저는 쓰려고 했던 동사가 make예요. 일단은 제가 쓰려고 했던 문장을 여기다 적어 볼게요. 근데 아까 주어가 이 모자를 쓴다고 해서 아이유가 되지는 않아. 그래서 저는 제일 비슷하다고 생각하는 분이 저는 make라는 동사를 추천을 드려요. Wearing this hat doesn't make me IU. 이렇게 하시면 돼요. I know wearing this hat doesn't make me IU. 적어보세요, 이제. 또 듣기 문제예요, 또 듣기. I know wearing this hat doesn't make me IU. 되게 간단하죠. 그래서 원어민의 그 뉘앙스를 제대로 살리려면요. 영어 1년 인생 동안 배웠던 단어로 다 해결돼요. I know wearing this hat doesn't make me. I am, but I'm gonna try it on anyways. 이렇게 돼요. So,이게 what was your제대로 sentence? My Oh, sentence is, I know wearing sorry, this I hat didn't doesn't catch make it. me IU. Oh, I was gonna say, 제가 말하려던 거랑 되게 비슷해. This doesn't make me IU, but. 그렇지. 그러니까 make를 썼잖아요. make, This right? doesn't make me IU, 그러니까 but선생님은 I got it anyways. 이거를 put on 하는 액션을 취하면서 this doesn't make me IU 했잖아요. 근데 나는 뭐라고 했냐면 I know 그냥 hat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I know wearing this hat doesn't make me IU 딱 이거거든요. 그래서 여기서 써야 될 거가 여러분들이 make를 잘 쓰셔야 돼요. make. 그리고 제가 말한 거가 항상 영어 인생 1년으로 쇼부. 그죠? 맞잖아요. 1년에 배운 단어로 끝이에요. 끝! 유창하게 될수 있어요. 그리고 I 원어민들이 couldn't be 얘기하는 거잘 IU with this hat. 들어보면 되게 쉽게 얘기하거든요. 근데 그거를 여러분들이 막상 내가 그 상황에서 그 영작을 한다고 생각하면은 그렇게 안 돼요.
그래서 그게 사실 굉장히 어려운 영어예요. Simplifying your English is the hardest part, I think. Right? 저는 항상 얘기해요. 딱두 가지만 알면 된다고. 주어 설정 확실하게 하고, 기본 동사만 알고 있으면 된다고 그렇지. 저는 항상 얘기해요. 동사만 선택하는데 여기서는 딱 make거든요. become도 진짜 기본 이상해요. 동사만. make 해야 돼요. Right. 주어 확실하게 놓고, 기본 동사만 사용하시면 돼요. 그렇죠. 네. 그러면 또 우리 다른 얘기 나오다가 또 퀴즈 하나 더 해요. 이렇게 된거 되게 재밌다, 그쵸? 네. 진짜 재밌다. 재밌어요. 아니, 그 저기 비키쌤이 한국말을 워낙 잘하시니까 또긴 문장이 한국말로 막 술술술술 나오시는 분이잖아요. 영어로도 우리가 한번 트랜슬레이트 해보자고.